아그리콜라는 초보자를 위한 가정용 규칙과 게임에 좀 더 익숙한 분들을 위한 일반 규칙, 이렇게 두 가지 난이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정용 규칙에서는 이 많은 카드 중 직업 카드와 보조 설비 카드는 싹 빼고 이 카드들만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보조 설비와 직업과 관련된 규칙이 생략되어 좀 더 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직업 카드와 보조 설비 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규칙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카드가 많지만 기본 시스템은 같아서 기본만 익히셨다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색깔을 정하고 농장판 한 장과 그 색깔의 모든 나무 구성물을 가져옵니다. 집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무집, 흙집, 돌집. 각자 농장판에 나무집 두 개를 두고 그 위에 가족말 한 개씩을 놓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가족말은 시작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이 세 개의 판에서 진행됩니다. 이 중 첫 번째 게임 진행판을 뒤집어 이 가족용 게임 기호가 있는 면으로 펼칩니다. 가족 규칙에서도 주요 설비는 사용합니다. 이 판 위에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사용하는 행동 카드가 달라지는데요. 3인 게임을 기준으로 내려볼게요. 라운드 카드를 주기별로 섞은 후 이렇게 주기 순서대로 정리하여 쌓아둡니다. 자원은 종류별로 나누어서 모아둡니다. 여기를 공동창고라고 부릅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시작 플레이어는 음식 2개를, 다른 플레이어는 음식 3개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게임 준비가 끝났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라운드 카드 한 장씩이 사용되어 14라운드가 끝나면 모두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라운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뒤집어진 라운드 카드 한 장을 게임 진행판 현재 라운드 빈칸에 이렇게 펼쳐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진 칸이 있다면 지시대로 자원을 채웁니다. 아그리콜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하고 돌아오기를 기본으로 하는 라운드 진행 방법과 수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아그리콜라는 매 라운드 가지고 있는 가족말 한 개당 한 번의 행동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식구 한 명당 한 번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자신의 가족말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게임 진행판 위에 칸 중 한 곳에 두고 그 칸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가족말을 전부 사용하면 라운드가 끝나고 각자의 가족말을 다시 자신의 농장판으로 가져옵니다. 그 후 라운드 카드 중 한 장이 새로 펼쳐지고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 가족말도 늘리고 가축도 키우고 밭도 늘려가면서 자신의 가족을 정말 살만하고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그리콜라 게임의 목적입니다. 총 14장의 행동카드가 펼쳐지고 수학까지 끝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여기서 수학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수학 부분을 참조하세요. 게임이 끝나면 양, 말, 돼지, 그리고 집의 크기, 밭의 수 등으로 점수를 계산한 후 가장 높은 점수로 자신의 농장을 발전시킨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게임 중 되도록이면 여러 면에서 골고루 자신의 농장을 키워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동칸은 라운드에서 누구든지 단 한 명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에서 순서가 무척 중요합니다. 다음 수학 단계를 알아볼까요? 게임을 진행하면 이렇게 4, 7, 9, 11, 13, 14라운드 다음에는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수학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수학 단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 순서대로 반드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 자신의 밭에 곡식이나 야채를 심었다면 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밭에 놓여진 곡식이나 야채를 한 개씩만 가져옵니다. 밭에 있다고 아무 때나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수확 때에 한 개씩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밭에 대해서는 뒤에 칸별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식구들을 먹여 살릴 차례입니다. 가지고 있는 가족말 한 개당 두 개씩의 음식을 냅니다. 만약 가지고 있는 음식이 부족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면 부족한 음식 하나당 구걸카드 한 개씩을 가져옵니다. 한번 가져온 구걸카드는 게임 중에 제거할 수 없으며 게임이 끝나고 구걸카드 한 장당 3점씩 감점이 됩니다. 아그리콜라에서 3점은 매우 큰 감점입니다. 예쁜 농장을 꾸미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음식은 게임 중 행동칸을 이용해서 얻거나 곡식과 채소 자원을 1대1로 교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설비를 내려놓은 상태라면 빵 굽기 행동을 통해서 곡식이나 채소 하나를 여러 개의 음식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만약 이런 설비 카드를 지었다면 가축을 요리해서 음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설비 카드 사용 방법은 이따가 칸별 설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기가 끝나면 가축이 번식을 합니다. 만약 같은 종류의 가축을 두 마리 이상 가지고 있다면 해당 가축 한 마리를 추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아그리콜라에서는 가축의 수용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넘어가게 되면 키울 수가 없어서 가축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다음 동영상 매뉴얼을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그리콜라에서 행동칸 혹은 행동카드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살표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이처럼 이런 화살표가 있는 칸은 매 라운드 시작 전 그 자원이 보충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자원은 라운드가 시작될 때마다 계속 누적되며 누군가 가족말을 두어서 이 행동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인 자원을 모두 가져갑니다. 이런 화살표 없는 자원칸은 자원이 채워지지 않으며 가족말을 두고 거기에 나온 지시대로 자원을 가져가면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처음 가족말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두 곳의 행동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라운드에서 많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늘려야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집 타일 위에는 한 명의 가족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가족말을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확장해야 합니다. 바로 이 행동칸에서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방을 만들 때 집은 한 종류의 타일로만 방을 만들 수 있으며 반드시 기존의 집과 이어져야 합니다. 즉, 만약 현재 자기 집이 나무 집이라면 이렇게 나무 다섯 개와 갈대 두 개를 내서 방을 늘릴 수 있고, 만약 흙집이라면 나무 대신 흙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돌집이면 당연히 돌을 내야겠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나무집으로 시작하지만 이렇게 집꽂히기 행동카드가 나온다면 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순서대로 가능하며 방 숫자당 한 개씩의 흙이나 돌과 갈대 한 개를 지불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고 점수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빈방이 생기면 이렇게 가족 늘리기 행동 카드를 사용해서 가족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족 늘리기 행동은 두 번째 주기인 5에서 7라운드 사이에 나옵니다.
이렇게 가족 늘리기 행동에 가족말을 두면 그 위에 새로 가족말을 올리고 라운드가 끝나고 새로 만들어진 빈방에 새로 가족으로 들어옵니다. 방 만들기는 자원이 된다면 몇 개이든 할 수 있지만 가족 늘리기는 한 개만 늘릴 수 있습니다. 가족말의 숫자도 게임이 끝나고 점수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늘려주세요. 가족말은 이렇게 최대 5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늘릴 수 없습니다. 농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밭 일구기 행동을 통해 농장판에 밭을 일군 후 곡식이나 채소 행동칸을 사용하여 밭에 뿌릴 수 있는 씨가 될 곡식이나 채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기 행동칸을 통해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즉, 총 3번의 행동을 거쳐야 밭을 일굴 수 있게 됩니다. 밭과 자원이 충분하다면 여러 군데 밭을 일굴 수 있지만 한 개의 밭에는 한 종류의 자원만 씨를 뿌릴 수 있으며 곡식을 심었다면 그 위에 두 개의 새로운 곡식이, 채소를 심었다면 그 위에 한 개의 새로운 채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수확 라운드가 되어야만 한 개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곡식이나 채소를 수확하고 빈밭이 되면 씨 뿌리기 행동으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처음 밭은 농장판 빈 곳 아무데나 둘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어지게 놓아야 합니다. 가축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양밖에 키울 수 없지만 게임이 진행되면서 라운드 카드를 통해 돼지나 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행동칸이 추가됩니다. 가축은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 매 라운드마다 한 마리씩 쌓이고 가족말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쌓인 모든 가축을 가져옵니다. 풀밭에서 방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울타리나 외양간 같은 시설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울타리 치기 행동칸을 사용하면 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칠 때는 울타리 하나당 나무를 한 개씩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한 칸에서 여러 칸까지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 있지만 반드시 사각형 모양으로 사방이 막혀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면 한 칸당 가축 두 마리씩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하나에 연결된 우리에는 같은 종류의 가축만 들어갈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가축은 같은 우리에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 종류의 가축을 기르고 싶다면 우리를 이렇게 나누어 주세요. 외양간 짓기 행동칸을 사용하면 나무 두 개를 사용해서 외양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외양간이 지어지면 연결된 우리 전체의 수용량이 두 배가 됩니다. 외양간은 우리 밖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밖에 외양간에는 가축을 한 마리만 기를 수 있습니다. 울타리나 외양간이 없어도 집에서 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애완동물인 셈인데요. 집이 크더라도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은 단 한 마리뿐입니다. 더 많은 가축을 원한다면 울타리나 외양간을 준비하세요. 자, 요리 설비가 있다면 자기 차례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가축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비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설비 놓기 행동칸을 사용하면 설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설비 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쪽의 그림은 이 설비를 짓는 데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곳은 게임이 끝나고 설비를 가지고 있을 때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곳은 이 설비를 짓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족말을 이 행동칸에 두면 카드에 그려진 자원을 공동창고에 내고 이 설비를 자기 앞에 놓습니다. 한번 내려놓은 설비 카드의 능력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모든 구성 점수를 더한 후 이런 가지고 있는 설비 카드의 점수를 모두 더하고 명시된 조건이 만족되면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점수를 모두 더한 것이 자기의 최종 점수가 됩니다. 화덕이나 화로 같은 요리 설비 카드들은 요리를 뜻하는 표시가 있고 이런 카드를 내려놓은 플레이어는 언제든지 카드에 나오는 대로
가축이나 채소를 음식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라운드에 음식이 부족할 때 가축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축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카드들은 곡식을 음식으로 바꿔주는데요. 이런 카드들은 빵굽기를 뜻하는 표시가 있어서 빵굽기 행동을 할 때 곡식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빵굽기를 하지 않은 곡식이나 요리하지 않은 채소는 음식 한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카드들의 화살표 사이에 있는 이 숫자는 빵굽기 행동 한 번에 몇 개의 곡물을 써서 빵을 구울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없다면 빵굽기를 할 때 곡식을 몇 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행동칸을 살펴보면 여기는 시작 플레이어 대기 칸. 여기에 가족말을 놓으면 다음 라운드부터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시작 플레이어가 되면 하고 싶은 행동을 먼저 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라고 적힌 행동칸에서는 양쪽 행동 중 하나를 골라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행동을 모두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후에 라고 적힌 행동칸에서는 앞에 행동은 무조건 해야 하고 그 뒤에 다음 행동은 해도 되고 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용 규칙에 익숙해졌다면 더 많은 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규칙으로 게임을 해보세요. 일반 규칙에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달라집니다. 게임 진행판은 이쪽 면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직업 카드와 보조 설비 카드를 사용합니다. 직업 카드의 이 숫자는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최소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즉 3인 게임이라면 4 플러스나 5 플러스의 카드들은 게임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 기호는 이 직업의 카드의 분류입니다. 이는 기본이고 I는 상호작용의 성향이 강하며 K는 복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임할 때 종류별로 나눠서 사용해도 되고 모두 섞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곳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음 보조 설비 카드를 볼까요? 구성은 앞에 설명했던 주요 설비와 같습니다. 이 설비를 지을 때 지불해야 할 자원, 게임이 끝나고 얻는 추가 점수, 설비를 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단, 다른 점은 이 설비를 내려놓을 때 이곳의 선제 조건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설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 이상만 되면 이 설비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 규칙에서는 게임 시작 전 모든 플레이어에게 직업 카드 7장과 보조 설비 카드 7장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자에 넣습니다. 즉, 게임 중에는 플레이어별로 처음에 받은 카드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규칙에서 먼저 직업 카드를 사용하려면 역시 자신의 가족말을 이곳 직업 놓기 행동 칸에 놓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무료로 그냥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직업 이후부터는 직업 카드를 내려놓을 때마다 반드시 음식 한 개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조 설비 카드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가족 말을 이곳 보조 설비 놓기 칸에 놓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설비는 기본적으로 자기 앞에 놓은 것이 기본이지만 일부 카드는 사용한 즉시 내려놓지 않고 왼쪽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 직업 카드나 보조 설비 카드를 많이 내려놓으면 여러 혜택을 받아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해 나갈 수도 있고 점수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14번째 행동 카드가 펼쳐지고 모든 플레이어가 가족말을 사용한 후 마지막 수확 라운드가 끝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손에 남은 카드는 점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요 설비 놓는 판의 뒷면에는 점수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개인의 농장판에 있는 밭타일 개수에 따라 최대 4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우리의 개수에 따라 최대 4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확하지 못한 곡식과 채소를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곡식과 채소 수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각 가축의 마리수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장판에 빈칸으로 남은 칸 하나당 1점 감점입니다. 우리 안에 지어진 외양간은 각각 1점으로 계산합니다. 우리 밖의 외양간은 점수가 없습니다. 집이 나무집일 경우에는 점수가 없지만 흙집일 경우에는 방 하나당 1점씩, 돌집일 경우에는 방 하나당 2점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말 한 개당 3점씩 얻습니다. 지은 보조설비나 주요 설비에서 이곳에 그려진 노란 동그라미 안의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이곳의 표시가 카드에 적힌 조건에 따라 추가로 보너스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점수를 더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였던 아그리콜라.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룰과 카드 조합으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아그리콜라는 뛰어난 전략성과 방대한 양의 카드가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게임 양상으로 2007년 발매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매뉴얼을 통해 아그리콜라를 좀 더 쉽게 접하시고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